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처음부터 의구심은 있었습니다. 비행 금지 구역까지 들어온 건 아닐까? 용산 대통령실까지 사진을 찍고 간 건 아닐까? 하지만 합참도 국방부 장관도 절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도 아니라고 하길래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군은 일주일 만에 북한 무인기가 비행 금지 구역까지 침범했다고 말을 바꿨고 국가정보원은 나아가 대통령실 인근을 찍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먼저 홍의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 한 대가 군사 분계선을 넘어 서울 상공을 1시간 가까이 비행하고 돌아갔습니다. 합참이 당시 무인기의 탐지 과정과 군의 레이더 자료를 검열한 결과 이 무인기로 추정되는 항적이 비행 금지 구역 북쪽 끝 일부분을 지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행 금지 구역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 근처 특정 지점을 중심으로 하는 반경 3.7km 구역입니다. 무인기는 김포와 일산을 지나 서대문, 종로, 동대문을 통과해 중랑과 성북, 은평구를 거쳐 비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과정에서 P-73으로 불리는 비행금지 구역의 북쪽 부분을 스치듯 지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가정보원은 이 무인기가 대통령실을 촬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촬영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가능성 있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다만 국정원은 무인기의 고도를 볼 때 기술적 가능성을 평가한 것으로 실제 촬영 가능성이 높다거나 의미 있는 촬영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본 건 아닌 걸로 보입니다. 무인기에 대한 판단을 바꾼 군은 당시엔 비행금지 구역의 항적을 무인기로 보지 않았지만 재분석한 결과 무인기로 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일주일 만에 판단이 180도 바뀐 겁니다. 적 무인기는 비행금지 구역 P-73을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P-73에 대한 것은 따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비행금지 구역 침범 상황을 비공개 브리핑에서 설명한 군은 공개 브리핑에선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상공을 지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무인기의 위협성 등에 대해선 확인한 뒤에 답하겠다고 했습니다. 용산 상공을 지났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한번 담당 기관하고 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군 관계자는 용산 집무실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면서도 구체적인 무인기의 항적에 대해 보안상 설명이 어렵다고만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송희표입니다. 격리를 앞두고 도망친 중국인 확진자가 이틀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부터는 중국발 입국자들에 대해서 PCR 음성 확인서 제출도 의무화가 됐는데요. 사흘째 계속 늘고 있는 확진율 증가세를 꺾을 수 있을지 방역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후 인천공항 중국발 입국자들을 위한 검역 창구가 따로 마련돼 있습니다. 중국발은 이쪽으로 들어가세요. Q코드를 찍자 중국에서 받은 코로나 검사 결과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혹시 검사 결과가 누락됐을까 종이로 직접 들고 온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부터는 입국 후 검사에 입국 전 검사까지 두 차례 음성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검사센터가 있어요. 검사센터에서 PCR 검사 하고 가세요. 오후 5시 기준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한 사람은 1,324명. 하지만 실제 탑승한 사람은 319명 적은 1,005명이었습니다. 현지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이 비행기에 타지 못하면서 탑승 인원이 줄어든 영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국발 입국자의 공항 PCR 검사 양성률은 어제 10명 중 3명꼴인 31.5%까지 사흘 연속 계속 올랐습니다. 방역당국은 입국 전 검사를 통해 증가세가 꺾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큰 차이가 없다면 중국에서 이뤄지는 검사의 정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차이가 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차이가 많이 벌어질 때는 가짜가 더 많을 가능성을 생각을 해야죠. 이틀 전 격리 장소에서 도망친 40대 중국인 확진자는 오늘 서울의 한 호텔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웨이시버 타블라파. 웨이시버 타블라파. 이 남성은 인천 영종도에서 서울까지는 택시를 타고 이동했으며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을 방문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남성에 대한 강제 출국이나 형사 고발 여부를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12구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특별수사본부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 모두 무혐의 처분으로 사실상 가닥을 잡았습니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던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도 불구속 상태로 송치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유족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상급기관 수사가 어렵다는 특수본의 입장이 이틀 만에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그제의 경우 고민이 많다, 책임을 물은 전례가 많지 않다 수준이었는데 오늘은 책임을 입증하기 어렵다로 한 발 더 나간 겁니다. 특수본 관계자는 사고 발생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는지 등을 상위기관으로 갈수록 증명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하기로 사실상 결론 내렸습니다. 특정 지역의 안전관리는 자치경찰 업무인데 윤 청장은 국가경찰 담당이라는 이유입니다. 결국 특수본이 형사적 책임을 인정한 최고 윗선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됐습니다. 그나마도 참사 전후로 용산경찰서에서 보고를 받은 만큼 과실이 인정되지만 용산서장보다 참사를 예견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청 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총경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역시 불구속 수사합니다. 이런 가운데 특수본은 참사 당시 현장에 경찰이 부족했다는 소방대원의 국회 증언은 적극 반박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는 2명 정도 봤습니다.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특수본 관계자는 CCTV 확인 결과 현장에는 경찰 9명이 대응하고 있었다며 당시 상황이 급박해 소방대원이 사실과 달리 인지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들은 법적 책임도 정치적 책임도 규명되지 않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국내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장관, 시장, 지휘관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책임 인정과 사과가 그리도 힘듭니까? 특수본은 다음 주 중으로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 여부를 확정한 뒤 설 전에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지난 2020년 7월 KBS가 당시 한동훈 검사장의 채널A 사건 연루 의혹과 관련해 오보를 냈다가 하루 만에 정정하고 사과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검찰이 2년 반이 지나서야 당시 허위 제보를 한 것으로 지목된 신성식 검사장과 KBS 기자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신 검사장과 KBS 보도본부는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신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두 사람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지난 2020년 7월 KBS는 당시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기자의 대화 녹취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채널A 기자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연루 의혹 취재 필요성을 언급하자 한 검사장이 유시민 이사장은 정계 은퇴했다. 정치적 부담이 크지 않다는 취지로 말하며 동료성 언급을 했다고 KBS는 전했습니다. 다음 날 KBS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됐다며 사과했습니다. 단정적으로 표현된 점 사과드립니다. 한동훈 장관은 KBS 관계자들을 고소했고 허위 정보 제보자로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었던 신성식 검사장을 지목했습니다. 저는 그 KBS 오보와 전혀 관련이 없다. 저 오늘 예. 2년 넘게 사건 처리를 미루던 검찰은 윤석열 정권 출범 뒤인 올해 8월 신 검사장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리고 2년 반 만에 신 검사장과 KBS 기자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신 검사장은 한동훈 검사장이 한번 취재해봐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3말 4초로 보도 시점을 조율한 대목도 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며 허위 사실을 KBS 기자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KBS 기자는 의심되는 정황이 있는데도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검사장은 납득할 수 없다며 고소인이 한동훈 장관으로 검찰권이 사적으로 남용된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반발했습니다. KBS 보도본부는 권력기관에 대한 보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건 언론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까지 한 상황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것은 좀 과도하죠. 권력을 이제 비판하는 언론의 기능이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장관은 KBS 기자들을 상대로 5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청문회 기간 딸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한겨레신문, 장관이 된 뒤엔 청담동 술자리를 제기한 인터넷 언론도 고소했습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매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의 정보기술 가전 전시회 CES가 내일 막을 올립니다. 완전 정상화돼서 열리는 건 코로나 이후 3년 만인데요. 최첨단 미래 기술을 선보이는 데 집중했던 예년과 달리 많은 참가 기업들이 당장 시장이 내놔도 소비자가 손을 뻗을 만한 제품을 들고 나왔다고 합니다. 경기 침체가 예고된 올해의 상황을 반영한 걸로 보입니다. 임상재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전시장 입구에서 거대한 조형물이 손님을 맞이합니다. S자 모양으로 휘어지는 패널 260장을 이어붙여 만들었는데 파도가 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CES가 정상적으로 치러지는 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3년 만입니다. 전시장 크기는 작년의 1.5배, 축구장 26개 규모로 명실공히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의 위상을 찾았습니다. A lot of new people that are going to experience this for the first time, and I think that that's what's actually needed to like really get all these different products and all this amazing technology out. 화면이 반으로 접혔다가 펴지고 끝 부분을 잡아당겼더니 이번엔 늘어납니다. 360도 구부러지는 화면도 나왔습니다. 공식 개막에 앞서 삼성과 LG 두 회사 전시관을 찾았습니다. 삼성전자가 내건 키워드는 초연결입니다. 제가 휴대전화에 설정 하나를 해놨습니다. 이 스마트 기기에 자기 전에 이 휴대전화를 올려놓고 무선 충전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집 안에 있는 조명이나 TV 같은 가전제품을 한 번에 끌 수 있습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이용하는 사람마다 모두 다르게 설정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Imagine what more could be done for people and our world. If these devices work smoothly and safely together rather than in isolation. LG전자는 연결선이 사라진 97인치짜리 대형 TV를 선보였습니다. 뒤로 보이는 검은색 상자가 무선 연결 장비입니다. 거기에 기존에 쓰던 게임기나 스피커 같은 기기를 연결하고 나면 이 TV에서 무선으로 재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TV에 연결된 선은 전기 코드가 유일합니다. 완벽하게 선을 없애. 그래서 더욱더 큰 몰입감과 자유로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TV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래의 혁신 기술을 자랑하기보다는 당장 한두 달 후에 시장에 내놓고 판매 가능한 제품들을 선보였는데 이번 CES의 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지속된 물가 상승과 예고된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들의 생존 전략입니다. Inflationary effects on the consumer wallet. Innovation tends to accelerate and even bunch up. And as this innovation is unleashed, this is what levels up business opportunities and levels up the economy. 올해 CES 참가 기업은 전 세계 173개 국가 3천여 곳. 한국 기업은 미국 다음으로 많은 550여 곳이 참가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